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얻은 게 많으세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누리는 게 많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쪽 분들은 약간 절반, 이쪽은 굉장히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면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게 훨씬 많죠. 만약 기도만 해서 산다면 아마 오늘 아침 여기 못 오신 분들도 꽤나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인간이 기도해서 산다고 말한다면 아마 불신자들은 다 굶어 죽거나 아마 그죠? 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또 믿지만 우리 기도에 내공이 별로 없잖아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도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만 해서 산다, 또 기도가 아무리 강조돼도 기도만 해서 산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 중심성을 너무 빨리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공급해 주시는 게 정말 많은데요. 대학생 때는 누가 이렇게 이런 초가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한 30대, 40대, 50대, 60대 되었을 때는 전세금이 왔다 갔다 하고 남편 일터가 이게 막 곧 넘어질 것 같은데 그 며느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에 그때 커피 한 잔으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40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돈이 한 1,000만 원 있었어요. 경건하게 살았죠. 물론 돈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닌데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집을 이사를 하고 뭐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냥 교회 설립하고 3개월 뒤에 그냥 아내가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빌려주고 또 빌리고 하니까 모자라는 돈만 5천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얻은 전세집이 월세집이 8천에 40을 얻었는데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천이 비어서 기다리는 중에 누가 와서 저한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그래서 네가 누군데 나를 돕냐 그러니까 형제 말이 우리 아버지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해에 매출이 1,000억대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들이 놀란 게 아니에요. 저는 돈의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게가 좀 되나 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는 가게라고 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사를 하는데 한 3천만 원이 모자란다. 전 분명히 5천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3천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형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5천이 모자라요. 아쉬울까요?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감사. 여러분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아쉬워요. 5천이라고 얘기할 걸 그랬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쇼부를 잘 쳐야 되는데 이제 5천이어야 되는데 제가 3천을 부른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그럴 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근데 저는 그냥 돈의 규모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3천을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썰고 뭐 형편이 되면 갚으라는데 그게 제 형편이 되겠습니까? 40살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한 2년을 사니까 집주인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세금을 이제 시세대로 받아야겠대요. 지금까지 월세였는데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니까요. 2억 3천이래요. 심하다. 그분이 처음부터 저를 싸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모아볼게요 그랬어요. 했는데 1억 6천밖에 못 모았는데요. 주인에게 제가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계약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은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1억 6천에 하시죠. 그리고 지금 9년째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특별 대우하는 걸까요? 네. 아니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은 분명 그 주인이 믿는 사람일 거야. 제가 저의 짧은 인생으로 그런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그죠? 믿는 사람에게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더 억울하죠. 다들 있으신데? 반응이 아주 열광적이신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한테 당하고 하나님한테 당해야지만 신앙이 자라지요. 뭐 안 당하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살 꼬셔서 목회를 했더니만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 제가 쓰러뜨린 게 아니죠. 네. 그죠?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제 앞에 막 펼쳐지는데, 저는 돈 얘기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을 좋아했잖아요. 돈, 이런 돈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거짓말 좀 못해서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9년 동안 지금까지 빚 안 지고 하나님 매달 간병비 채워주시고 집안 돌볼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일어나는 거. 궁해봐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또 못 고치는 병이라면 어떡할래요. 이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저도 당연히 아내가 일어나는 게 맞지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수년을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고 돈 달라 소리 안 했는데 돈은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살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까요? 하나님의 긍휼. 저는 기도에 관해서 쭉 그렇게 열심히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이 소식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셋째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셋째 아이 출산하고 3일 뒤니까요, 인생이 혼돈에 빠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돈은 채워주시고 아내는 더 상태가 나빠지고 악화되고,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제가 9년 동안 집에서, 거의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다 집에서 간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져 보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나오죠. 대공감, 폭풍 공감. 성질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야, 성질 부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도고요. 예, 기도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가 정제된 말이 나와요. 근데 제일 폭력적인 거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와서 감사하라는 거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폭력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하나 어느 자매한테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위암 말기로 이제 의사도 그냥 손을 못 쓰니까 집에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뭘 감사를 하냐고. 그러면,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럴 때 쓰는 감사가 폭력이다, 폭력. 좀 울게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아픔을 겪을 때에, 그래, 너 정말 힘들지, 나도 너 때문에 운다,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감사하세요, 이러는데 화가 막 팍 나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다 빛과 물을 준다 그랬어요. 인간은 여러분, 빛과 물만 있으면 다 생존합니다. 물이 없거나 빛이 없는 데서 생존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죠. 다 생존이 가능한 데는 가보면 빛도 풍성하고요, 물도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런 데가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준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는데 돈 잘 버는 사람 많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잘 벌었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면 세계 갑부들의 믿음을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과 돈을 결부시키는 게 너무 빨라요.
삶의 환경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만나를 달라 그래서 얻어먹었어요? 아니면 만나를 주시는 것을 거두었어요? 주시는 것을 거두었죠. 때도 안 썼는데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나는 구해서 얻는 거라는 편견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삶 주변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려 있잖아요. 수고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로 했기 때문에 주셨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서 주셨다는 말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도 만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먹는 것 타령할 때는 입맛이 없다 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맛도 없는 걸 주세요. 고기도 좀 먹고 그죠? 부추도 들어가고 마늘도 양념된 거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 먹어도 40년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거 시험 되는 거 가만히 보면 없어서 시험 되세요. 있는데 만난 거 찾다가 시험 되세요. 만난 거 찾다가 시험.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한 나만 사랑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삐지거나 말거나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기도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첫 번째 부류는 외식하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동기에 있어요. 기도의 대상. 이 기도를 하면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회당에 가다가 꼭 정오가 되면 시장 어귀에 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마음속에 아, 이 기도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기도는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들은 누가 응답한다고?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세리도 따로 서서. 영어성경에 따로 서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성경에 번역해 보면 had prayed to himself예요. 그러니까 to himself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문. 물론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성전에 뜰이 있고 다 세리가 들어가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어성경은 놀랍게도 그걸 장소로 번역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따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독백한 거예요. 독백은 기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의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뒤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죠.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특징인가 하면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 뭐예요? 기도는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 영어로도 하고 찬양하지만 주로 말입니다. 부르짖죠. 그런데 말로 하는데 그럼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인가?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이게 뭐겠어요? 아이를 길러보면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한 번 말할 때 안 도와주면 목소리가 커져요. 커지고 두 번 더 커지고 세 번 뭐가 화가 나죠. 네.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아이가 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안 들어주고 귀가 막혔다 이거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귀가 막힌 분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요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는 너무 무감하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 다 듣고 응답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적이 될수록 당신에게는 더욱 해롭다. 차라리 무신론자인 것이 당신을 위해서 더욱 나을 것이다. 무섭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이 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대상에 대해서 빗나가 있으면 훨씬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했지만 기도로 망하는 것이 한국교회라고 생각해요. 왠가 하면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너무 집착적이에요. 너무너무 집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매이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기도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신뢰하니까 두려움. 그럼 기도 안 하고 신뢰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고 신뢰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중심성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행동을 다 사랑합니다. 네. 유난히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책을 세 권 썼는데요 교보문고에 딱 가면 다른 책이 안 보이고 저의 책만 다 보여요. 맞아. 저보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아도요 제 책만 보이고요. 제가 어느 잡지에 글을 하나 쓰죠. 그 잡지 딱 오면요 제 글만 딱 읽고요. 아, 이 잡지 너무 좋아 이렇게. 딱 이 그렇잖아요. 사람 너무 글 잘 썼어. 네네. 그런다고. 그리고 누구에게 줄 때도 그죠. 여기 보라고 이렇게 주세요. 다른 사람까지. 색깔이 꽂아가지고. 그렇게 주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도할수록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상에 대한 오해인데 그러다 보면 점점 인간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쪽이 오늘은 묵묵부답.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게 참 많아요.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그 가능성을 키워서 다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기도가 응답이 될수록 인격이 아주 개팍하고 아주 고질적이고 글쎄 모든 권사님이 그러진 않지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 좀 그래 맞아. 무서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먼저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먼저 가르친 이유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의 핵심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는 구하라고 뒤에는 더하시리라요. 앞에 거는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말이고 뒤에 거는 더한다는 건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면 그냥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소위 돈. 그거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구하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기도 가셔서 다 또 구했죠, 그죠? 오늘 안 구하면, 안 구하면 우리 남편이, 자식이, 내가 어려움이 빠질까 봐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바알적이라는 거예요. 바알적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신을 찾고 있어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해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오만해요. 이것 안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 지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다 놨다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다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돼도 영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죠? 오히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오히려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 필요에 메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한 번쯤 기도하다가 이거 너무 짜증나서 안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우리 다 기도를 들어보면, 아, 글쎄요, 제가 물어볼까요? 기도의 사이즈를 보면 이게 몇 년치 양식을 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우리 회사가 펀드에 투자를 해서 한 방에 이거 있잖아요. 한 방에 이거. 이게 몇 년짜리예요. 저 이런 병원에 방문해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저 남은 생애를 다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 참 많아요. 아니, 지금 바쳐요. 뭘 나중에 바치려고 해요. 뭘 살리고 말고 지금 바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왜 살리면? 우리는요, 다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10년 먹을 양식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의 양식 지금 젊은 사람들 다 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최악의 불신자, 믿음에 희가진 형제예요. 목사님, 저는 30살부터 45세까지 돈 다 벌고 45세 이후에는 주를 위해서 온 데 다니며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해라. 돈 안 줘도 지금 해라.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중에 내가 45세 이후에 남은 노년을 다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하나님 한 방에 다 인생에 필요한 걸 채워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아멘. 보세요. 아, 40년 먹을 양식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까요? 안 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루하루 먹여서 너희들 광야에서도 40년 살려줄게. 그럼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왠지 40년 먹을 양식이 통장에 딱 와 있어야지 이제 주를 위해서 이럴 텐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줘도 내가 너희들 40년 아니라 50년, 60년 살릴 수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태도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제가 이 제목의 주제를 잡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끊임없이 돈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중요도로 따진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아내를 간병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 제목에 갇히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성품만 묵상하면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기도 제목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MC들이 눈물 닦을 준비를 했다 그랬는데 눈물은 안 닦으시고 전부 다 웃고 계세요. 이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제 삶 속에 눈물도 주셨지만 아멘. 또 웃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음에는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결혼 생활 19년째 하고 있고요. 오늘이 사실은 19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어머. 와. 결혼 기념일. 와.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친구가 전화를 해서 결혼 축하한다고. 와. 문자가 왔는데 순간 내가 결혼 날짜를 안 잊으려고 11월 12일을 택해서 일부러 그날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9년이 지난 뒤에 뭐 아내는 쓰러져 있고 아침에도 아이들 돌보고 학교 보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그때 했는가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 문자 받고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또 오는 날이 또 오늘 여기 와서 사실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해요. 그 결혼은 한 인간의 결혼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혼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 제일 많이 화를 냈던 거는 여보 당신 오늘 무슨 영화 볼 거야? 이렇게 물으면 제 아내의 대답은 난 당신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영화를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볼 거냐고 물으면 정말 자기가 딱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모든 대답이 다 난 당신이 좋아해요. 뭐 오늘 놀러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난 당신이 좋아. 이게 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약간 자랑 같기도 하고.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요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5년 6년을 아내를 구박해서 사람이 말이야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뭔 답을 그렇게 하냐고 그랬는데요. 5년 지난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사랑했구나. 내가 뭘 이야기하든지 그냥 함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극명하게 깨달은 것은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아내가 쓰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2005년 8월에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난 뒤에 이제 그 고통 중에서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병든 아내를 내려놓고 싶고 좀 도망가고 싶고 어떡하든지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아내를 돌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장모님은 내 딸 똥도 향기롭다 그러는데 저는 똥은 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과 엄마 입장이 완전 다르죠. 그렇게 한 3, 4년을 뭐 기도원 다니면서 아내를 뒷바라지하는데 그 말이 난 당신이 좋아하는 말이 아내가 처음부터 제게 들려줬던 언어가 될 때 들려준 말이지만 지금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영어로 하겠지요. 제게. 근데 저는 그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난 당신이 좋아 이 말을 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사랑이 막 충만해가지고 난 당신이 좋아 이렇게 가서 막 키스를 하고 허깅을 하려면 냄새부터 먼저 오잖아요. 저는 냄새 아주 민감한 남자라 가지고 냄새가 아주 쾌쾌하면 가기가 싫고 청소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난 당신이 좋아하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를 쭉 간병을 하다가 한 4년 지났어요. 2008년이 지나갈 때에 사실은 두 번째 큰 재난을 당했는데 아내 춥다고 다리 쪽에 찜질기를 올려준 게 불이 나가지고 다리를 태워서 잃었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재난이에요. 저의 과실이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아내가 내경색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작정 기도를 40일을 해서 아내를 태우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밤에 기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찾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제가 처음 내경색에 왔을 때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그 찬양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갔는데 딱 그 찬송을 다시 부르다가 내 아내는 안 낫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왠가 하면 그 찬송에 낫는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아내 돌보면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저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그냥 나만 바라보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작정을 하고 이제 20일 금식을 했는데
아, 20일째 되는 날 새벽에 내려오려고 아, 그 전에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요.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내 안에 있다. 아... 여러분 이게요, 평소에 좋은 관계일 때는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데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경험했고 지금까지 바라보며 살았고 내 삶의 주변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살던 저에게 고작 하는 대답이 안에 이렇게 달라고 뭐 때를 쓰러 왔는데 20일을 굶고 그러는데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화가 막 뻗칩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온 줄 아냐고. 나는 내 앞에 옆에 뒤에 옆에 다 계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온 거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왔으니까 내 안에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능력을 달라는데 뭐 자꾸 안에 있다는 소리만 해요.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냥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안에 간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많은 도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큰 재난을 당하고 그게 또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하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안에 있다 이 말이 그냥 마음속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빨리 안에나 이렇게 줘요. 그런데 네 안에 있다 그게 응답의 전부인 거예요. 응답의 전부. 참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시편 23편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는 재난도 없고 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편견을 가지고 읽을 때가 많아요. 시편 23편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다 지금 쉬고 싶으신데 인생이.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요 1, 2, 3절, 4절, 5절, 6절 내려가는 이렇게 나와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또 있지만 4절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셨을 때는 꺼내주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푸른 초장이 아니고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원수가 나오는데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내가 여호와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나를 안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은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도도 아니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 붙어 계실 때가 언제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 저는 그때 그 구절 읽으면서요 시편 23편을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건 인생이구나. 인생이 미풍이 불 때도 있지만 폭풍이 불 때도 있고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싹 건져주는 게 아니라 웅덩이에 빠진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 하나님. 너무 그 이미지가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꺼내달라는데 뭐 옆에 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난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대답이 됩니까? 하나님 꺼내나 줘요. 꺼내나. 아니 오기 전에 피할 길을 돌아가게 해주셔야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 말 독한 말들이 다 나오잖아요. 자식들 사랑했는데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그죠? 나오죠. 그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 너와 함께한다. 그래도 나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상황에서 꺼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연합이잖아요. 참 여러분 이 연합 부부의 연합이 얼마나 귀한 건줄 우리는 알지만 오늘 시대는 부부의 연합을 깨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아내가 화상을 입고 나서 몇 년 지난 사이에 한 7년 지나갈 때 전체 화상 입고 한 2년 지나갈 때 어느 날 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멈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단어 하나 바꾸고요 제가 이렇게 울었어요.
영업. 하나님 나 싫어. 나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부부관계는 생각도 못하고 도대체 대화도 못하고 뭐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부부로서 맺어진 언약은 사망 이외에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외에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꿔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성질이 깨지 못할지니라. 성격 차이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실업이나 실직이 깨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실직 상태에 있는 어떤 배우자가 있다면 그 말 갖다 펴놓고 단어 하나 바꾸고 난 뒤에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삶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제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뇌경색 환자라고 하는 거는요 장 기능이 마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는 만큼 오래 삽니다. 이게 암 환자들은 죽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뇌경색 환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을 풍이라고 쓰는 이유가 발병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풍이라고 쓴다고 한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가 뇌경색이 온 부위는 이 뇌하수체가 다 몰려있는 숨골 주변이에요.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딱 말한 게 있어요. 뇌하수체 주변에 이 풍을 맞은 사람은 100%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김 목사 이건 참고 지나가는 거야. 견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그런 상황에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면서 지나갔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목사가 있다면 막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지나갑니까? 방황하면서 침묵하면서 막 엉뚱한 생각하고 그럽니까? 방황하죠. 그죠? 저도요 외로움이 깊이 찾아오고요.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고요. 정말 오늘 같은 결혼식 날 결혼 기념일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왜 가르쳐주는지 정말 그렇더라고. 오면서 이런 날이 더 슬픈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누릴 것도 없고 사랑할 것밖에 없는 그런 기념일을 누가 하고 싶어요. 그죠? 같이 대화하고 아내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그러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그건 아무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예, 그래서 나는 네 안에 있다 그 말을 또 부부가 연합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 한켠에서 이 언약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그런 마음의 깊은 혼돈이 오더라고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별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하는 관계인데 이 시대가 왜곡이 돼가지고 점차 부부관계는 다 떨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만 계속 연합하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시청자들 중에도 방청객 중에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이 부부가 연합하는 쪽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과 연합하는 쪽으로 자기 삶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식은 빨리 버리세요. 좀 격한 말이지만 자식은 잘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부부는요 아무리 싫어도요 요즘 50대 되는 부부들 서로 안 만나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50대들 자기 남편 자기 배우자 안 만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해요.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탈선을 해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결혼도 안 한 이 불법의 자식들은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 합법의 자녀들은 왜 남편 아내를 껴안지 않고 뽀뽀도 안 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 다 멀찍이 앉아가고 왜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좀 멀찍이. 멀찍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합법의 자녀들이 즐기지 않기 때문에 불법의 자녀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불법으로 막 하거든. 옆에 가서 부부가 앉아서 둘이 막 뽀뽀해봐요. 애들이 하는가? 안 할걸요? 여러분 이 시대 젊은 애들의 욕정에 대해서 욕하지 마시고
결혼하신 분들 자기 배우자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에스겔서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에스겔서 24장은 에스겔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는 날 자기 아내가 예언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날 저녁에 너희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요 16절에 있어요. 아니 읽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내를 위해서 초상집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사람도 초청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지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것도 정말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을 초청 안 하고 왜 음식 못 만듭니까? 막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막 그랬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현아 너의 아내 때문에 아프냐? 왜 아파요? 저 힘들고 그리고 너희 성도들의 가정들 보면서 배우자들 간의 어려움 때문에 아프냐? 예, 아파요. 그러면 내 배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면 나의 배우자는 누구냐? 교회요. 그러면 내 배우자인 내 신부인 교회가 그 신실함을 잃어가고 나를 향하여 돌아서 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울어주는 사람은 누가 있냐? 나 때문에? 내 배우자들의 타락함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교회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누구냐? 분명히 어딘가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 아내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네 아내 때문에 울지 말고 내 신부인 교회가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 나를 위해서 좀 울어줄 수 없겠냐? 여러분 저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제 아내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을게요. 나 교회 때문에 울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부의 연합에 있어서 부부의 연합의 이미지가 바로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신부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욕할 사람도 많고 올바른 것을 고칠 사람도 많겠지만 마음에 긍휼을 품고 기다려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왜 이 시대의 부부관계가 다 깨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깨져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 그래요. 시대의 이 어그러지는 모습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신실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봐도 다 자기 가족 때문에 울지 교회 때문에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때문에 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이때에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눈물이 없이는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설득해서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고 집 나간 자식 있잖아요. 돈 지 마음대로 쓰고 돌아오는 그 자식 위해서 잔치 베풀어 줄 수 있는 긍휼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쳐서 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는 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개인적인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때 사실은 너무 삶이 아픈 거잖아요.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 아내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교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참 그 신실함에 있어서 무너진 게 많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돈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정부 요직에 있는 관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대학 교수님들 많습니다. 사회 지도자급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막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사회로부터 욕을 먹어요?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능력은 있는데 우리가 섬겨야 할 배우자인 하나님 그분에게 대한 신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가 능력이 많아서 지금까지 결혼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닐 거예요. 배우자는 가난해도요, 돈이 많아도요, 언제나. 그러니까 오늘날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요, 집에서 혼자서 음란한 행동을 할 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워요. 맞죠? 네. 아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요, 돈 있기 때문에 다 못된 짓 하고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엉망으로.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제게 난 당신이 좋아 했던 그 말은 결혼 생활의 핵심이에요. 결혼 생활은 항상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항상 그 배우자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잃었어요. 우리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벌써 화내는 자매들이 많아요.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남편들은 막 기고만장해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으로 기준으로 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너무나 신실해가지고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교회들이 복종했어요. 그렇게 복종하라.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사랑은 생각 안 하고 복종만 요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매들이 이 구절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 은유는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자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남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역사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실패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깨지고 깨진 언약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단 한 번으로 실패가 없지요. 온전하게 이루어졌지요.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결혼해놓고도 딴 여자에게 눈길을 줄 판인데. 본성상.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언약. 결혼도 언약이고요, 성도로서 관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깨달았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언약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게 외로움이 없거나 성적인 유혹이 없거나 그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 유혹을 이기고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넘어가는 거지 그 유혹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지킬수록 귀한 거죠. 그래서 결혼은 이런 거예요. 결혼은, 내 결혼은 내 만족, 내 성적인 욕구, 내 자족을 구한다면 결혼은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성취로 결혼을 본다면 결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삶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제일 먼저 결혼하신 분들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남편이에요. 애들은 좀 빼내요. 빨리 빼요. 몇 명 있든지 간에 좀 빼요. 예, 남편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 주님이 계셔. 자식 있으시대요. 자식은 빨리 독립시켜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의 소망인데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보면요, 그게 무슨 화려한 맨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들이 주님과 연합한 모습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오니까 정말 얼굴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물론 한 두세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저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우신 분도 있을 거고 카메라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웃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지만 또 나와야 하고 약속이니까 참 일상이라고 하는 삶은 들여다보면 생각보다도 다양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일상의 삶 속에 제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아내가 심히 아픕니다. 아,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집중해서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고통을 하루하루 이겨내는 길이었어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걸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아픔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제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좋은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좋은 것은 항상 일치됐는데 실제 아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데 가장 먼저 제 삶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은 아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많이 묵상하고 하지만 그때는 항상 말씀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말씀을 뽑는 경향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말씀 뽑는 카드 있잖아요. 네. 그 왜 뽑는지 모르겠어요. 왠가 하면 이미 누군가가 재단해서 주는 거잖아요. 한 분은 저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음란하지 말며 남편이에요, 남편. 그걸 뽑더니 와서 목사님 나 원래 이 말씀을 뽑았어요. 그래서 나 마누라 잘 사랑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건 네가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직하고 순전하게 보일 때는, 듣게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질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전하게 경험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게 뭘 집어넣는가 하면 자기 소원을 집어넣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소원을 두고 기쁘게 행하신다. 그 소원을 여러분 넣고 싶어요? 우리 미나 자매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너무 경건해요. 아. 제가 보니까 여기에 MC들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도저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들. 솔로몬이 시청률 1위 하는. 이유가 MC들 때문에. 일단은 솔로몬 덕분에.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우리가 그 소원이라는 단어 안에 뭘 넣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저는 아내가 9년째 누워있기 때문에 아내가 벌떡 일어나는 걸 넣고 싶어요. 네.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원이라는 13절, 2장 13절 앞에 12절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구원의 완성을 열망하는 것.
저는요 예전에는 소원 나오면 뭐 로마서 5장 3, 4절도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그렇게 또 넣고 싶어요. 아, 나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9년 동안 참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끝에 가면 11절이 단락의 마지막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뭔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견디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다 받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소망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기쁘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 아마 성경이 별로 좋은 책이 아니에요. 너무 깝깝해지지 않아요? 저는 아내 아픈 걸 통해서 발견한 건 성경은 너무나 인생을 사실적으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순전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게 여러분 평소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뭐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뭐 자녀 입시에서 합격할 때 은혜가 막 그냥 막 되죠. 그런데 저처럼 아내가 누워 있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이게 낫는다는 소리예요? 안 낫는다는 소리예요? 안 낫는다. 그럼 뭔 은혜가 족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단 세 번 기도했어요. 세 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우린 다 기도 배울 때 끝장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예, 끝장날 때까지 기도해봐요. 여러분 성질이 끝장날 거예요. 나무뿌리 뽑고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나무뿌리. 예, 나무뿌리가 끝장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이 끝장날 거예요 아마.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끝이면 좋겠어요. 내 욕심과 내 생각, 뭐 다 모든 간구를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처럼 좀 말한다면 바울은 세 번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왔어요. 은혜는 족하다. 그 말은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신데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거 있어도 너 선교사로서 내가 쓰는 종으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연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요. 아, 아까 누가 그랬죠? 아, 하나님만 원하신다고? 오, 그건 정말 역사적으로 나타난 기독교 인물 중에 성인들이 하는데 이미 미나 씨는 성인의 반열에 도달한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없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신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의 부는 열풍이 자녀교육과 관련돼서 명문 가문이에요. 여러분 명문 가문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여러분 눈에 띕니까? 학벌. 아니 명문 가문이 학벌이에요? 학벌도요 보통 학벌이에요. 한 집에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두 명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비리그에 최소한 두세 명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말해요? 바울. 바울. 또 바울은 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가문을 이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또 누구? 명문 가문 그러면. 아. 여러분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솔로몬, 아. 아브라함 얘기 참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 자문을 썼지만 자식 농사는 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후회하면서 쓴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식 다 망쳐가지고 자기가 망쳤기 때문에 나라가 두쪽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부로 말하면 솔로몬이 최고예요. 그러나 경건으로 말하면 항상 성경은 다윗이에요. 인물로 말한다면 아마 사울이 제일 멋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명문 가문이래요. 도대체 뭐를 명문으로 말할까? 제가 하나의 아브라함의 명문 가문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식 하나 얻는데 25년 걸려요. 명문이 될 소지가 당분이 많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자식 얻는데 20년 걸려요. 이 가정은 여러분 불임 내지는 있잖아요. 난산 아니면은 애 얻는데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애 하나 얻는데 15년 뭐 이렇게 걸리면 아들한테 야야 뭐 며느리 바꿔라 이 말 하고 싶어요? 안 막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예, 갈리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침묵인 분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바꾸고 싶다예요. 차마 입으로 말은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애 하나 얻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둘 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주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죠. 네. 뭘 속였어요? 장자권을. 팥죽은 거래를 잘 한 거죠. 만약에 팥죽을 안 주고 만약에 사냥 갔다 온 형에게 했다면 장자권을 샀다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건 형이 멍청한 거예요. 그렇죠? 주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속이는 거는 아버지가 축복할 때 내 이름이 에서냐 맏아들 에서가 맞냐? 아,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고 옷은 에서고 내가 헷갈린다. 에서가 맞냐? 맞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를 숨겼잖아요. 거기가 그가 속이는 사실은 하이라이트의 끝인 것 같고요. 라반을 만났을 때는 속였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속임을 당했죠. 그게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러면 그 아들이 열둘이 있었는데 11명이 똘똘 뭉쳐서 속였어요 아빠를 아니면 아빠가 자녀들을 속였어요? 자녀들이 아빠를 속였죠. 그 시간만 해도요 거의 23년이 돼요.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가.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속인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저는요 고난을 고통을 당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얍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얍복 강변의 이름을 브니엘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앓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요 기도하고 난 뒤에 새벽에 나올 때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맞아요. 다리를 절며 나오죠. 이게 병이 없이 들어가가지고 병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했는데 암을 얻어요. 아 이게 감당이 되세요? 야곱의 인생에는 장자권을 속여서 얻었는지는 몰라도 집을 떠나야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서 가족을 얻으면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살지만 거기서 엄청나게 또 계약을 바꾸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식들이 많아지고 총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자식들한테 그 생애의 후반부에 속임을 당하며 산 거예요. 자식들한테 속는 부모가 많지 않은데 이 집 애들은 어떻게 된 게 11명이 똘똘 뭉쳐서 이런 형제 우애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아프면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하 내가 내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투영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세 번이나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처음 그 했죠. 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꿨으면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땅만 파면 다 이게 돌이잖아요. 아, 왜 그 일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인간의 배고픔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왜요? 사단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요 정말 고기 두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 얼마든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만드시지만 사단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어둠이 나한테 준 건지 분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11월, 12월이 되면 성진에 목매는데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성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혼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성공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순절 때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사순절 첫날 이제 뭐 사순절은 다 십자가 묵상하잖아요. 첫날 출근해서 기도하러 본당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내를 9년 동안 그래도 제가 직접 간병한 시간은 이제 3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시간이 기니까요. 삶이 참 곤고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는요 이게 무릎을 뭐 꿇고 정자세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보는 순간 나 힘들다니까요. 이런 게 그냥 속에서 속 울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도 필요 없어요. 이건 보는 순간 아 나 힘들어요. 속삭이지만 마음은 엄청 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 두 번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려운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시지만 입이 무거워가지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날은 제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니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말이라도 해봐요 말이죠. 그랬더니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년아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마음속에 머리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성령님은 제가 하나님께 말 좀 해봐요 그랬더니만 진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쭉 읽는데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옛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은사 안에 뭘 집어넣으세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제 내가 달라는 것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뭐 결혼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 자기 필요한 거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요 34절 35절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거라면 안 할래요.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적신과 칼이랴. 이게요 제가 상상했던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만 쫙 나오는 거예요. 대입을 해봤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무엇을 더 안 주시겠느냐. 환난을 아들까지 주셨는데 곤고함을 아들까지 주셨는데 칼을.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해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보다도 더 낮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 것 같아요? 십자가예요. 아들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싫어. 하나님 나 싫어. 하나님 나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앞에 참 무릎을 많이 꿇지만 좋을 때 이야기고 삶의 똑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될 때 찾아오는 그 지루함, 그 곤고함. 오늘도 아내를 오전에 돌보다 왔어요. 너무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여보 오늘은 금식이요. 내가 밥을 안 줬어요. 밥을 안 주고 당신은 뭐 누워서 먹는 것도 많은데 그냥 잘 있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참 여러분 살아보면 매일 사람으로 아내를 간병할 것 같잖아요. 여기 정말 이 시간대는 전부 다 주부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행주 이렇게 하다가 던져 본 적 있죠? 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저놈 새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네. 이렇게 크게 격하게 공감하신 건 제가 네. 처음이에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 저보고 엄빠라고 해요. 엄빠. 엄빠. 이게 어설픈 엄마와 어설픈 아빠예요. 이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제일 귀한 걸 아는데도 나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거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뭐 이걸 가지고 그러세요. 아들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 못한 거잖아요. 네. 왜 그거 안 주시겠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제게 이런 상상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애가 바닷가에 수영을 갔다가 친구들하고 함께 갔다가 우리 애가 빠졌는데 한 아이가 우리 애를 건지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너무 지금 심하게 몰입해 네,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여러분이 너무 놀라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근데 제가 그 딱 상상을 하면서 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울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 어차피 아들도 죽었는데 그 아들이 쓰던 유품들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모아놨던 돈들 그거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그 아들이 우리 아들 살린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씁시다. 이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말할까요? 아들까지 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주신 사랑의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우리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십자가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어둠 긴 수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만 사랑해요. 예. 왜 십자가 사랑이 귀할까요? 왜 십자가? 저는 그때 사순절 때에 하나님이 제게 병년아 아들 준 사람한테 너 뭐 더 달라고 할 거냐? 아들 준 나에게 뭘 더 달라고 하냐? 그런데요.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 강한 하나님도 아니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우시면서 병현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또 달라고 말하면 내가 줄 게 없다. 뭐 더 달라고 하냐? 그는 제 자신에게, 개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치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저는 작년 11월 달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오는 여인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에 성경을 펴놓고 여러 역본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막 울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아내는 2005년도에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는데 쭉 간병을 하다가 2008년도 6월 22일 날 날씨가 좀 싸늘해서 아내 다리에 올려준 찜질기가 불이 나서 다리를 다 태웠어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자매들을 보면 다리를 보고 신발을 뭐 신었나 보고 밤마다 간호하면서 잃은 다리의 뭉툭함을 만지면서 여보 당신 오래 살아 내가 당신 사는 만큼 돌봐줄게. 제가요 그날만 생각하면요 그 병년아 너 용서받았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왜 그 밤에 아내를 병든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에 갔으며 왜 내가 큰 집회 청년들 5천 명 모이는 수련회에 강사를 승낙해가지고
작정기도를 왜 했으며 왜 그 밤에 찜질기를 올려줬으며 아니 내가 집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했는데 누군가 일찍 보내줘서 새벽에 난 잠도 3시간밖에 안 잤는데 하나님 그 누구를 보내줘서 건져주셔야지 그러면서 막 후회했어요. 후회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성령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은 용서를 받고 간음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참 이 세상은 폭력적인 세상은요. 간음은 여자 혼자 합니까? 그죠? 왜 그 남자는 안 잡아와요? 불의한 세상은요. 절대 약한 사람만 자꾸 얽어매고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만 때리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도망도 못 가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요. 자기 양심의 죄를 깨달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다 도망가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깨닫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두 장면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병현아 너 양심적이지? 너 그 흠을 못 잊어서 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너 왜 그런 거 후회하고 있지? 너 정말 깨끗한 양심 가지고 있다. 너 잘 깨닫는다. 너의 허물과 과실에 대하여서는. 그래 너 저 허물과 자기 죄를 잘 깨닫고 돌아가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용서 못 받는 인간이 될래? 도망도 못 가서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자가 될래?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거라면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게요. 그거라면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 앞에 엎드려야 해요. 그 엎드릴 때만 용서의 복음이 흘러오는데 오늘 이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너무 똑똑해요. 자기 머리로 자기 양심만 깨닫고요. 자기 의만 살리고요. 자기 판단으로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시면서 내가 가장 귀한 아들 줬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단 한 번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더 반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우리 방청객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아들 줬는데 너 그 아들 왜 귀한 줄 모르냐 오늘도 탄식하시면서 그 아들 귀한 아들에게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여러분 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그 김종학이라고 하는 가수가 100년의 약속이라고 네. 알죠 여러분? 그 후렴에 이렇게 시작해요. 30년쯤 지나 내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에 제가 아내를 입원시키고 난 뒤에 차를 몰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노래를 듣다가 이 사람은 30년 동안의 사랑이 계속 유지됐구나. 저는 그 노래를 17년째 될 때 어떤 상황에서 들을 때에 나는 이 상황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때 참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나도 한번 사랑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결혼했을 순간에 가장 고조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가 아니고 제 자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워낙 남의 얘기 같잖아요. 네, 사실 네. 사람 얘기하면 그래요 저희가 좀. 네. 어때 요즘 남편하고 붙어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래요 지금 그러세요. 그렇죠. 정말 사랑이 어렵잖아요, 그죠? 네.
사람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혹시 사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게 쉬우세요? 하나님 사랑. 왜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내 맞습니다. 안 보이고.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이고 배신이 없고. 배신이 없고 맞습니다.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냄새도 안 나요. 날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밥도 안 차려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어쩌면 사람들은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다 우리 필원 씨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성숙이 없이는 또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음에서 사랑이 난다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을 자꾸 잊고 있는데 한 동사로 말하면 들으라, 청종해라, 들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쭉 하시고 난 뒤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가 먼저예요?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들으라. 그죠? 분명하죠? 그러면 사랑하려고 하면 듣는 게 먼저겠죠? 듣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자녀가 셋 있어요. 첫째가 17살인데 애칭을 춘녀라고 합니다. 춘녀.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완전 몰입해 있다니까요. 네, 네. 그럼 당연히 둘째 13살짜리는 뭐라고 제가 지었겠어요? 춘돌이요. 춘자가 뭐예요? 좀 너무 심하시네. 남의 아들이라고. 춘돌이에요. 춘돌이. 춘돌이. 막내는 아직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막내라고 부르는데 이 춘녀가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손을 딱 내면서 아빠 나 다 알아. 여러분 17살 여자아이를 생각해봐요. 다 알아. 그럼 내가 뭐 무슨 말 할 줄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소리지 그래요. 나 그 소리 안 할 건데. 그러면 그 다음 하는 말이 이런 소리를 하려고 했겠지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 어투가 바뀌었어요. 제 말을 안 듣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려고 했겠지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 말을 안 들으면요 다 추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결혼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너무 사랑이 뜨거운 우리 최령 형제 조건이 뭐였어요? 아, 저 믿음이었습니다. 솔직해줍시다. 솔직해줍시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니, 우리. 물론 얼굴도 좀 보긴 했는데요. 모든 남자는 외모를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는데 어떤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키는 자동차. 그것도 뭐 보통 비싼 차가 아닌 그 차 키를 하나 가지고 보여주고 두 번째는 아파트. 한 몇 평쯤 되면 만족이 되실까요? 50평. 예, 50평.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살아봤으면 좋겠죠? 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아파트 키. 세 번째는 직장 사무실 키. 뭐 퇴직할 때까지 변함이 없는 세 개의 키를 가지고 나타나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조건을 하나 말하지 않았죠. 그 남자가 절대 여자 이야기는 안 들어요. 그러면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에이, 왜 그래요? 요즘은 다 하고 그냥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듣지 않고 사랑하는 거는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또 듣지 않고 사랑하는 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주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을 듣고 난 뒤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제일 먼저 망가진 게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요. 가만히.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에 말하는 걸 먼저 하세요? 듣는 걸 먼저 하세요? 듣는 거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자녀가 있으시죠? 예. 있는데 태어나면서 아, 나 이제 독립했어. 이제 엄마 아빠 나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먹여주는 대로 다 듣는 대로 잘 들려줘야지만 그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원리는 듣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인간은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 왕을 두고 사무엘이 완고하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아말렉 다 죽여라 그랬는데 제일 좋은 짐승들을 남겨뒀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사하려고. 자기가 기준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자기의 음성도 자기의 기준도 내세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뒤섞어 놓는 거죠. 그게 완고함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준 하나 바꾸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향해서 네가 내 말을 버렸다. 그것은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이 좀 성공하고 그러면 이게 입이 열립니까 귀가 열립니까? 입이 열리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성공 안 한 사람들 옆에 가야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솔로몬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의 제자들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걸 경험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변모했어요. 그런 세탁기가 여러분 개발되면 좋겠어요. 한 번에 모든 세탁물이 다 하얘졌더라 뭐 이런 거. 그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집을 세체를 짓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세체를 짓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너 내 아들의 이야기 좀 들어라. 내 아들이 말하는 것 들어라 이게. 그러니까 제자 훈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인 거죠. 제자들이 그걸 못 들었어요. 신약의 성경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사랑하려고 한 결심을 너무 많이 해요. 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잘 듣는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네가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리라. 행동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입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듣다 보면 말씀이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동 먼저 하려고 해요. 여러분 행동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급함을 불러오고요. 뭔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저는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픈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는 게 그래도 목사님 감사하세요 그래요. 네가 당해봐라 감사가 나오는가. 네가 겪어봐라 감사가 나오는가. 나 울고 있는데 와서 감사하라 그러면요 화가 있잖아요. 분노 폭발. 예, 네, 분노 폭발. 왜 감사해야 되죠? 그래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 MC들은 제가 흠모하는 그런 미모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형제 우리 영 형제도 저는 저런 얼굴로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세요 이게 길이가 안 되잖아 이게. 이 서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 보잖아요.
그죠? 크게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웃으세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감사. 감사. 감사죠. 이런 감사가 되세요. 하나님, 아내가 뇌경색이 걸려서 감사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아내가 다리를 하나 잃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면서요. 이건 왜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건을 자체를 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뇌경색에 걸려도 아이들이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다리를 잃었어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가족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뭘 감사하는지 잘 한번 쫓아와 보세요. 사건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의미들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가 사건 자체가 되면요, 남편 죽었는데 감사해요. 자식 죽었는데 가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 건가 하면 감사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해서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어요. 불평했는데도 메추라기 먹고. 그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왜 이것도 안 채우세요? 그런데 막 고기가 떨어져. 누군가는 죽겠지만.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의 순종에다 자꾸 기적을 위한 도구로 순종을 삼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뭘 더 해야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이 계속 노예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 원망과 불평을 다 그쳐가야지만 내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께 다 토로가 되고 난 뒤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할 때에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있잖아요. 눈물과 탄식도 하나의 기도예요. 예레미야서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자꾸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질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아까 우리 부부간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일단은 그 호르몬 때문에 네. 2년 말씀하셨는데 그 2년을 뛰어넘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아,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지금 꾸준히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뜻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손주가 예, 있어요. 만약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다한다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대충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네. 자식들 밥 달라 그럴 때 아니 분명히 6시에 밥 먹는다고 약속했는데 7시에 들어오면 기쁨으로 얘야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쁘다 얘야 밥 차릴게 이렇게 돼. 아니면 너 뭐하다 왔니 이놈을 자식아. 두 번을 못해요 우리는. 반복되는 일 여러분 몇 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더 사랑이 커져가는 게 다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걸 잘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권태기는 언제 오는가? 데이트 때 사랑으로 결혼생활 하면 100% 권태기가 와요. 결혼하고 난 뒤에는 결혼하면서 사랑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데이트할 때 사랑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싫고 그 여자가 싫은 거예요. 맞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사랑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하는 거예요. 큰 사람.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래요. 우리 춘돌이라 그랬죠. 13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 뭐라고 말해요? 하늘만큼. 근데 그놈의 하늘이 왜 그렇게 작은지 땅이 왜 그렇게 좁은지 그랬어요. 지금요 13살이 되니까요 너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그러면요 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는 만큼. 와, 이거는 협박이고 공포예요. 현실적이기는. 아, 여러분 6학년이 돼서 벌써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노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이도 이렇게 변하는데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마음의 기쁨이 있으세요? 기쁘지만 약간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아,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그 예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매주 채워주시고 매달 채워주세요. 마치 우리한테 빚진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주시는데 채워주시는데 우리는요 한 달 펑크 나면요 그 다음 달 여러분 두려워서 헌금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세 번씩이나 물었죠. 사람들은 이 세 번 물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친구의 뭐 단어를 썼다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을 썼다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썼다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왠가 하면 답은 똑같기 때문에 무슨 사랑으로 물었든지 간에 그건 다 답은 똑같아요.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은 너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질이 아니라 친구의 사랑을 갖고 있든지 연인의 사랑을 갖고 있든지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랑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미숙하고 거듭난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밤에 애를 젖먹여 보면 여러분 마음과 몸이 어때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지요. 네. 우리는요 사랑이요 주님 사랑할 때에 친구의 사랑만 있어도 이성 간의 사랑만 있어도요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어도 그것 가지고 주님의 종, 그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다 사랑을 조건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지만 그 사랑 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처럼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아니에요 이건. 그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아내가 다리를 하나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게 제 나이 45세 때예요. 아내를 한강 여의도 성심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다리 수술한 날 이제 그 강북 강변을 따라서 노원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 꿈이 여기가 끝입니까? 하나님 내 꿈이 여기가 끝입니까? 정말 울면서 하나님 내 꿈이 여기가 끝이에요? 저는 20대에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터키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던 애 하나님이 캠퍼스에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15년을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더니만 40살 때 하나님께서요 저보고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40살 때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자마자 3개월 뒤에 아내가 쓰러졌고요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뇌경색이 오고 난 뒤에 5년 뒤에 아내가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대 이후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길을 쭉 가는데, 역시 하나님은 어려우면 대답을 하신다 안 한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내 병문안을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속에, 병년아 너 나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또 뚱딴지 같아요? 나는 꿈 이야기 하는데 또 사랑하라 그래. 이게 뭐 아구가 맞아야지. 내가 하나님 아구가 맞아야지. 그런데요, 정확히 한 이틀 뒤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니? 가만히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그거라면 저는 없어요. 그거라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말이 저를 참 위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병년아 너만 너의 인생에 대해서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인생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어. 너만 꿈꾸는 게 아니야. 나도 꾸는 꿈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진 이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이놈의 자식아 너 꿈이 뭐니? 꿈이 없으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데, 학원을 어떻게 보냈는데 꿈도 아직도 없냐고 막 혼을 내잖아요. 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어서 꿈을 주실 거예요. 아멘. 꿈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좀 가르쳐요. 아멘. 여러분 정말 꿈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할 돈이 있거들랑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 돈 다 투자해도 여러분 결코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깝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너무 혼돈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르고 싶어요. 부르고 싶어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다 같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찬양을 하면서요 그 길을 쭉 동부간선을 따라가는데 정말 동부간선도로는 제 눈물이 마르기에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 개를 사랑하시는 분, 개
개 좋아요. 개 좋아하세요? 그러면 개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어요? 지나친 말씀이신데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은유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양은 목자를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양이 목자를 잡아먹겠죠, 그죠? 그런데요, 놀라운 성경의 진리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